이게 이제 큰 원인은 후천적 원인인데요. 위암하고 연관된 건 역시 음식입니다. 그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암 발생은 소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실제로 이제 실험상으로 봐도 소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위점막에 자극을 주게 되면 심한 위축성 위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발암물질, 우리가 특히 이제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화구이 아주 좋아하시잖아요. 네. 사실 좋아해요. 불에 직접 태워서. 근데 이 고기 이 단백질이 불에 직접 타게 되면 지금 헬리코박터가 감염돼 있고 여기에 나트륨 소금이 들어오는 장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브라운 색깔로 들어오는 게 저런 발암 물질들인데요. 이런 고기가 이제 불에 타게 되면 벤조피렌이라는 아주 1급 발암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예. 이제 이런 게 생기면 위암으로 가게 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위암의 주범 소금과 불에 탄 음식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짜게 먹으면 정말 안 좋은 게 위암에 걸릴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또 혈압을 높인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염 열풍이 불기도 했었는데 한국인들이 아직도 좀 짜게 먹는 편인지 어떤 편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런 우리 방송 매체를 통해서 짜게 먹지 말자 하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보다 우리가 훨씬 덜 짜게 먹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소금 섭취량의 두 배 정도를 먹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감나게 보시기 위해서 제가 소금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요새 뭐 또 소금 같은 거 이렇게 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하루에 먹는 양은 아니고요. 1년치 양을 비교하는 겁니다. WHO에서 이만큼 먹으라는데 우리는 이만큼 먹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굉장히 짜게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 사실은 소금을 쫙 뿌려 먹으면서 아, 나 위암 걸려야지 그런 분 하나도 없고 사실은 싱거워서 좀 맛있게 먹는데 집에 따라 좀 뭐 짜게 드시는 분이 있는데 요 그러면 좀 줄여야 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소금이 잘 아시지만 아주 좋은 조미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짜게 먹게 되는데 우리가 저염식을 먹으면 위암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다이어트, 고혈압에도 좋고요. 또 신장병에도 좋고요. 일석삼조, 사조에 해당이 되죠.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소금 적게 먹으면 맛이 없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천연조미료 쓴다든지 혹은 처음부터 아예 국그릇이나 찌개그릇을 작게 갖고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소금하고 탄고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 탄고기를 소금에다 또 찍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된장이 얼마나 안 이거를 그냥 여기다 찍어 먹으니까 얼마나 또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예, 새삼 또 반성하게 되는데 일단은 좀 자제하도록 하고 그러면 소금하고 탄 음식만 위에 안 좋느냐 그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또 식품들 중에 위암의 유발 인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들이에요. 보세요. 예. 햄이나 베이컨, 소시지. 그러니까 가공육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 교수님?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햄, 소시지 굉장히 좋아하는데 베이컨. 네. 근데 얘는 이제 그 가공할 때 소금 절임 방식을 한답니다. 그게 소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그래서 100kg에 10kg에 300내지 400g의 소금을 넣는 그런 절임 방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몸에 안 좋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WHO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이제 발암 물질로 이 햄, 소시지, 베이컨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또 나쁜 거는 이제 얘가 그 색깔 좋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아질산염을 넣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 성분이나 위에 살고 있는 세균에 의해서 나이트로자민으로 변경이 되면 이게 발암 물질을 더 강해지면서 위암을 유발하는 데 조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